부드러운 콩자반을 만드는 팁은 콩을 충분히 삶아야 돼. 물렁할 때까지. 콩을 불리지 않고 엄마는 하는 뒤 이렇게 물이 800이요. 그래서 콩 담았을 때 그 높이의 두 배.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콩 두 배의 물을 부어야 돼. 그리고 엄마는 이 명태 머리를 넣는 뒤 명태 머리 한 마리를 반으로 갈랐어. 깨끗이 여기 이제 내장 청소하고 씻었지.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맛있어. 근데 명태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마 더 쭉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끓여. 아니, 삶는다고 봐야지, 콩을. 콩조림 할 때 이 명태머리를 한 마리 넣고서 같이 하면은 훨씬 이 콩조림이 구수하니 맛있어. 예전에는 그 외할머니 있잖아요? 외할머니는 꼭 콩조리 하실 때 이 명태 머리를 넣었어. 그래가지고 이 명태 머리를 먹었어, 같이. 끝까지 다 해서. 근데 이제 엄마는 이따 콩이 다 삶아지면 명태 머리는 건져낼 거예요. 건져내고서. 맛만 이제 우러내는 거지. 안 낸 거야. 차이가 틀려. 훨씬 차이나. 차이가 확실히 나. 근데 이제 이 명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마 두어 쪽 넣어도 괜찮아. 그러면서 건지면 돼. 예, 콩은 자꾸 넘어. 그래서 이거 안 넘게 하는 방법을 엄마가 지금부터 할게. 여기 된장이 여기 1티 정도 되거든? 된장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이렇게 쫀쫀쫀. 된장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1티만. 그러면 안 넘어. 이게 엄마는 이 콩조림을 부드럽게 하는 콩조림이거든. 딱딱하지 않고. 그래서 콩을 충분히 삶아야 돼. 혹시 무를 때까지. 간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불을 중약불로 줄여놓고서 콩이 푹신 익을 때까지 삶아. 이거 신기하잖아, 강보. 안 넘지 않아. 그지? 안 넘네. 예. 네. 안 넘지 않아. 지금 된장을 이렇게 안 풀었으면 지금 더 넘고 난리 날 거야. 안 넘지 않아. 뚜껑 닫아놓고서 콩이 충분히 무를 때까지 삶아. 이게 불리지 않은 콩이라서 좀 오래 삶아야 돼. 이렇게 저기 콩자반을 만들면 영양소가 다 하나도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. 오롯이 다 먹을 수 있어. 콩을 불리면 그 불린 물도 그게 콩물이 다 빠져나가서 영양소가 그 맛이 또 빠져나가는 거거든. 그 검은 물이. 근데 불리지 않고 그냥 그답 삶아서 하면은 그 콩물 할래 다 이게 콩으로 다 배 들어가가지 그냥. 밖에 버리는 게 없이. 그래서 영양소도 좋은 콩자반이지. 해보자. 어이구. 콩이 이제 푹 물렀네. 명태 머리를 꺼내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해놔? 네. 물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, 다 쫄기 전에, 이 정도로 남아있을 때, 지금, 간장을 이제 간을 해야지. 지금 간을 하는 거야. 국간장 두 수저. 진간장 두 수저. 여기에 설탕을 지금 넣어. 설탕 두 수저, 불 키워야지. 이제 간장이
간이 콩에 스며들게 다시 약불로 줄여서 다시 졸여. 조금 싱거워서 엄마가 한 수저씩만 추가할게. 진간장 한 수저. 국간장 한 수저. 단맛도. 콩자반은 조금 짭조름 해야 되거든. 조금 싱거운 것 같아. 콩에 비해서. 됐다. 지금 이거 끄면은 이때 물이 조금 있어도 괜찮아. 지금은 거의 다 졸았어. 됐어. 이때 꿀을 넣고서 코팅을 하는 거야. 콩을. 단맛도 좀 추가되고. 그렇지.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딱딱해질 수도 있어. 딱딱해지지. 쫄아 콩이. 수축해가지고 딱딱해지거든. 꿀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두 수저만 코팅하는 것처럼. 그러면 너무 콩이 퍼지지도 않고 쪼글쪼글해서 딱딱해지지도 않고 그래. 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아, 꿀이 없으면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어도 돼. 넣으셔도 돼. 내는 두 수저. 여기서 너무 오래 졸이지 말고 한번 도로 끓을 때 됐어. 이제 그만했다. 이제 통깨는 지금 어쩌 이렇게 다 한 시간 깨가지고 완전 깨. 그치. 막판에 이렇게 깨를 넣어야 고소하니 또 맛 저기 모양도 이쁘고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콩자반을 만드는 팁은 콩을 충분히 삶아야 돼. 물렁할 때까지. 물렁할 때까지 삶고서 간장하고 다 삶은 다음에 간장하고 설탕을 넣고 졸여야 돼. 삶을 적에 간장을 넣으면 콩이 딱딱해져.